밥상에서 스트레스에 가장 좋은 음식은 바로 열무였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 열무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항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열무 자체를 먹게 되면 단맛과 매운맛이 이제 느끼게 되는데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로토닌과 엔돌핀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은 아삭아삭 열무. 요즘이 제철이라 제일 맛있을 텐데요. 요즘은 제철이죠. 이거 먹으면 스트레스 싹 없어지고 그래요. 아이 그럼요. 올여름 이거 열무 하나면은 최고예요. 게다가요. 열무 밭에서 신맞다. 어디 산삼이라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요거. 에이 겨우 열무 뿌리 갖고 그러냐고요. 산삼, 인삼에 있는 사포닌 성분 다들 아시죠? 열무의 사포닌 성분은 고혈압을 낮춰주고 저혈압은 높여주면서 혈관을 탄력적으로 조절해준다니 그야말로 인공지능 열무죠. 이렇게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꼭 필요한 열무. 맛은 또 얼마나 좋다고요. 여린 무라는 뜻의 열무는 잎이 연하고 맛있어 김치로 담가 먹으면 여름철 최고의 별미인데요. 열무 부위마다 그 맛도 제각각이랍니다. 단맛이 가장 강한 쪽은 중간 부위인데요. 조림으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반면 뿌리 부위는 매운맛이 강하고 식이섬유가 많아서요. 주로 국물 요리에 건더기로 쓰이죠. 잎에 가까울수록 열무의 매운맛은 약해져서요. 샐러드의 재료로 생으로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럼 따사